수원은 가동할 수 있는 베스트 11을 모두 가동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꼭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수원도시공사의 경기력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서울시청, 오른쪽이 수원도시공사입니다.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서 수원의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헤더!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니라 저렇게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정면에서 그대로 슈팅! 윗금을! 여민지 한번 접어놨습니다. 다시 밟아줬고요.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왼쪽쯤에 김윤지 올려줬습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네, 지금 숫자가 많았었는데 패스를 잘 막아낸 수원도시공사예요. 이번에 수원의 역습. 왼쪽 잘 연결됐습니다. 여민지. 여민지 계속 달립니다. 여민지. 반대편 크로스. 슈팅! 골! 선제골 기록하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스코어 1대0. 아, 지금도 서울의 역습을 끊어내서 이번엔 수원이 역습을 나갔었는데 뒤쪽으로 최미래 아크 정면, 최미래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부상은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일어났고요. 수원의 프리킥 왼발로 감습니다. 오른쪽 살짝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볼 가져왔어요. 서울시청 두 명 사이 뚫어 나왔습니다. 크로스! 하지만 찍어줬습니다. 뒤쪽! 헤딩! 옆그물! 아, 지금도 굉장히 아쉬운 찬스가 지나갔습니다.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서울시청도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원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 지금도 공격 숫자 많아요. 수비 둘, 공격 넷입니다. 아크 정면에서 왼쪽 문미라 슈팅! 골! 추가골 수원도시공사! 스코어 2대0! 주인공은 문미라입니다. 이현영 서현수 오버래핑, 서현수 크로스에 박스 안쪽! 뒤쪽으로 흘렀어요. 수원도시공사가 서울시청이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잘 속여냈어요. 왼쪽 측면에서 그대로 먼 거리 슈팅! 원더골! 지금도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한번 접어드는 과정도 좋았고 상당히 먼 거리에서의 중거리 슈팅이었는데 김은솔 선수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수원도시공사입니다. 빠르게 연결해줬어요. 오른쪽 측면 박스 안쪽에서 그대로 슈팅! 여민지 뒷공간으로 연결됐습니다. 이현영 빠른 스피드, 이현영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이현영 그대로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여민지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문미라 중앙으로 여민지 박스 안쪽 슈팅!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조희정의 슈퍼세이브. 서진주가 준비합니다.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빠릅니다. 오른쪽 이현영을 봤습니다. 이현영 앞쪽에 여민지를 봤습니다. 여민지 박스 안쪽 슈팅! 다시 한번 선방! 조희정! 전반전 추가 시간에 1분이 주어졌습니다.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딩 떨어뜨려줬습니다. 문미라 슈팅! 하지만 지금은 나갔습니다. 오른쪽에서 서울시청의 스루인.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WK리그 19라운드 서울시청과 수원도시공사의 경기는 전반전 2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왼쪽에서 원더골을 터뜨렸고 2대0과 2대1은 스코어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수원은 또 추가골을 계속해서 노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연 바꿨습니다. 왼쪽이 수원도시공사, 오른쪽이 서울시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헤딩 권은솜 중앙에서 볼 잡은 이후에 뒷공간 이현영을 봤습니다. 이현영 1대 찬스, 이현영 슈팅 막아냈습니다. 지금도 조희정의 슈퍼세이브. 한 번에 이현영을 봤습니다. 헤딩 떨궈줬고요. 그대로 슈팅 위쪽으로 떴습니다. 김윤지 주고 들어가요. 이현영 등지고 있습니다.
김윤지 박사 쪽 연결됐습니다. 김윤지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서현숙 오른쪽에서 붙여줬습니다. 가스 트래핑 이후에 슈팅 빗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조희정 최현지 뒷공간으로 연결됐습니다. 장은미 박사 쪽 장은미 크로스 아 크로스가 길었습니다. 아까 정면에서 여민지 돌아섰습니다. 여민지 왼발 슈팅 수비 맞고 굴죠. 여기서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조희정 숫자 많습니다. 이현영 뒷공간 슈팅 위쪽으로 뜹니다. 연결됐어요. 장창 그리고 박은선 그리고 유영아 박스 안쪽 슈팅 위쪽으로 뜨고 말았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 이현영 쪽 이현영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아크 정면 여민지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이정은 뒷공간 패스 연결 아크 정 그대로 슈팅. 그리고 아크 정면에서 오른쪽 교체 출때 이정은 이정은 김은솔이 막아서고 있고요. 이정은 왼발로 윗금으로 출렁입니다. 높게 뛰었습니다.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높게 찍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박은선 떨궈줬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어요. 이해은 밟아주고 그대로 슈팅 위쪽으로 뜨고 맙니다. 다시 한번 끌어냈습니다. 장창 박은선 박은선 그대로 때립니다. 네 지난 5라운드 경기에서 박은선 선수가 비슷한 위치에서 원더골을 터트린 적이 있거든요. 두 번은 당하지 않죠. 오 빠릅니다. 뚫어냈어요. 박스 안쪽 왼발 크로스 뒤쪽 슈팅 마무리 짓습니다. 이정은 수원도시공사의 세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3-1 교체 투입된 이정은 선수가 수원의 공격에 불을 지피면서 박은선 연결됐어요.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유영아 살려냈습니다. 뒤쪽 박스 안쪽 슈팅 여기서 전환을 막아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측면에서 짧게 연결 그대로 슈팅 아 뜨거워합니다. 원터치로 서울도 잘 끌어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은 박은선 오른쪽 찍어줬습니다. 그대로 왼발 슈팅 지금도 좋은 선방 전환을 서울시장의 공격은 장창의 발끝에서 시작이 됩니다. 최현지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최현지 그리고 슈팅 주고 올라갑니다. 아까 정면에서 이혜은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김은솔 왼발 크로스 뒤쪽으로 흘렀어요. 그대로 슈팅 정면입니다. 뒷공간에 봤습니다. 여민지 스피드로 이겨냈어요. 여민지 다시 여민지 크로스 여기서 뒤쪽으로 흐르고 맙니다. 오른쪽 문미라 한번 접어놨습니다. 뒤쪽으로 중앙으로 연결 여민지 여기서 슈팅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공격 숫자 많습니다. 오른쪽 옵사이드 아니에요. 문미라 계속 달려갑니다. 뒤쪽에 여민지 선수가 있고요. 여민지를 선택합니다. 박스 안쪽 여민지 흔들면서 여민지 왼발 막습니다. 조희정 올려줬습니다. 오 네 지금 마지막 슈팅까지 나오면서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3-1 수원도시공사와 서울시청의 19라운드 경기 수원도시공사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